수산업자 김 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은요, 정치권으로도 이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수산업자 김 씨는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서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아주겠다면서 36명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김 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이후에 김 씨는요, 2017년 12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고 그래서 석방이 됐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수산업자 김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혹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달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첫 번째 특별 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사기 범죄를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이 사기꾼을 특별 사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습니다. 자, 수산업사 김 씨는요, 대통령과의 인맥도 과시를 하고 다녔다. 물론 과시입니다. 이건 확인되지 않고 본인이 그렇다라고 떠벌리고 다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언론에 보도된 거에는 집에서 찍힌 사진에 보면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침실은 아니죠. 편지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뭐 청와대 선물이라고 전시를 해놨던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죠. 네. 근데 편지는 자꾸 침필이라고 하네. 편지는 이 침필은 아니고 예, 프린터로 이제 타이핑을 한 편지라는데 아, 정말 가까운 사람은 저런 걸 전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거는 가짜니까 저런 걸 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굉장히 조잡한 이 편지여서 누가 봐도 가짜임을 알 수 있는 그런 편지였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근데 문제는 2017년 12월 말에 특사를 어떻게 받았을까? 그것도 사기 범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민생 범죄라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사기를 이렇게 하면 차용 사기면 모르겠는데, 특사는 정말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네. 자, 어제 채널 A 뉴스에요.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이 출연해서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이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보내는 편지가 저렇게 허술할 리가 없죠. 네. 한마디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야당에서도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 청와대의 관계를 지적하신 분이 계시던데 2017년 12월 30일, 2018년 신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을 받은 건 맞는데 그때 사면되신 분이 165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165만 명이 전부 다 대통령 청와대와 관계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좀 너무 무리한 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온갖 사람들을 사칭하고 다녔는데 뭐 뭔들 또 사칭을 안 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